안녕하십니까. 유니패스 김태입니다. 12월 이제 겨울방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학원들에 이제 문의를 주시고 슬슬 이제 MCAT 시험을 이렇게 시험을 보실 준비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모르셨구나라고 싶은 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CAT exam의 repeat policies and data에 대한 건데 저번에는 이제 repeat 했었을 때 성적이 많이 안 오른다라는 성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걸 그 부분을 이 자료를 갖고 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리테이크 policy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한 달 만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시험 보는 거 가능한가요? 이게 이런 것들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해요. 그래서 MCAT 같은 경우는 policy가 이제 두 가지 policy가 있습니다. 이제 within a year policy가 있죠. within a year policy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까지 가능합니다. 가지고 1년에 3번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3, 4, 5월 막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지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6월 초에 어플라이 하는 거는 이제 목숨을 거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제 1월 달 정도쯤에 한번 시험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아니면 3월 달에 한번 보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픽은 그냥 그 겨울 방학 때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이제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시차를 이제 한 며칠 정도쯤 이렇게 뭐냐 관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시험 보셔 가시는 거를 좀 강력히 추천해 드리는 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돌아갔었을 때 시험에 망했었으면은 다시 준비해가지고 3월에 한번 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을 채워 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2years에서 4번밖에 못 보기 때문에 사실은 4번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점수를 평가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많은 학교들은 most recent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official하게 얘기하는 것들 most recent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서류에서 스캐닝을 할 때 그걸 중점적으로 본다는 얘기지 최종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교수님들이 그걸 안 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스크리닝 할 때랑 교수님이 최종 합격을 볼 때랑은 사실상의 그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는 그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점수가 예를 들어 한 510이 나왔다. 510이 나온 상태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냥 나 다시 시험 보는 게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시험 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515 이상이 나오도록 시험이 될 때까지 보야 되는 건 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한 513이나 514가 나오신 분들 사이에서 이 정도쯤은 됐으니까 이제 그만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신데 그러니까 514면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좋은 점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컷오프 레인지가 515라고 생각하시고 515가 나올 수 있도록 목숨을 거시고 공부를 다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515를 냈었을 때는 재수 없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스크린 컷에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까지 그 서류가 가지도 못하고 그냥 프리스크리닝에서 잘려버리면 그건 진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12월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1월 달에 한번 시험 보시고 점수가 만약 망했을 때 한 3월 달에 다시 한번 리트라이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근데 그럼에도 안 된다 쳤을 때는 그냥 뭐 4월이든 5월이든 되는 대로 필링이 있는 대로 가가지고 진짜 비행기를 타고 가나 있더라도 가갖고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Student can appeal for special permission to exceed limits.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7번을 넘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되게 특이하겠죠? 왜 그랬냐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분명히 인터뷰 때 물어보긴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갈 것 같지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또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하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살면서 이걸 어필을 해서 스페셜 퍼밋을 받은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서가 아니라 거기까지 간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자체를 봤었을 때 또 이게 또 이것도 모르신 분이 많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제 어플라이를 해놓고 한 다음에 doesn't show up 하는 거는 그냥 full attempt로 쳐집니다. 근데 시험을 봐놓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이드 할게요 라고 하는 거는 lifetime limit에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쇼업을 안 하면 무조건 어템트, full attempt. 그러니까 이제 그 해에 within the year attempt와 lifetime year limit attempt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를 갖다가 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보이드 할 때는
그 within the year 거의 attempt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lifetime limit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거를 아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시험 6월 달까지 무조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last day가 진짜 너무너무 늦어도 못해도 한 4월 정도쯤에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6월 달쯤에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시험 보시는 거에 대한 repeat policy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도 MD 패스 행팀이었고요. 다른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